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천연 허브 제품 중에서 우리가 기능의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양 보조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약이 제약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약물을 선택할 때도 큰 어떤 여러분이 이제 굳이 허브 제품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안 좋은 거고 약은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너무 선입관을 갖고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은 이해하시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발간할 책에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좀더 쉬워질 건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약을 개발할 방법이 없잖아요.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뭐 혈압을 낮추는 약을 개발하겠다, 아니면 당뇨약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연구한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성분들이 어떤 기전을 하는지를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전대사나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풀뿌리나 나무뿌리 같은 경우를 뭐 먹었더니 어떤 거에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 안에 뭐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얘가 좋아질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성분을 찾아냈고 그 성분을 가지고서 약을 만드는 개념이 되겠죠. 자연에 존재하는 허브 제품들이나 또는 이제 자연 성분들은 말 그대로 원래 존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이제 조작을 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아무나 다쓸수 있는 성분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염기서열을 하나 바꾼다든지 어떤 분자 구조를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얘가 아무나 못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자기만이 만들어낸 성분을 만들어내고 이게 어떤 양리기전이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걸 제약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큰 이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특허권이 생기고 아무도 자기의 허락 없이는 이 약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만이 쓸수 있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이상을 쓰고 나면은 그 약을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네릭이라고 해서 카피되는 제약사들의 약물들이 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약들은 그렇게 개발돼서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약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냐면은 실제 그 소스는 기본적인 자연에 존재하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허브 제품을 차지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이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르베린인데 다행히 베르베린은 이 성분을 가지고서 따로 특화돼서 만든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영양 보조제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누구나 앞다투어 들어가서 자기 만이 이제 추출해낸 여러 가지 허브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나무도 있을 거고 어느 베리 종류도 있을 건데 이런 데서 추출해낸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베르베린 성분을 뽑아내고는 이거 가지고서 영양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더 허가 사항도 좀더 루즈하게 되고요. 많은 이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발매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베르베린 하면은 아, 이 허브는 어떤 성분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거 요즘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되게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메포민하고 두 가지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제약사에서 만들어서 이미 지금 전문 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메포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갖고 있는 양리작용과 효과에 비해서 이 베르베린이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훨씬 더더 다양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메포민은 단순하게 장관 내에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 속에 당을 혈중으로 이제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그 속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 이걸 주게 되죠. 그 효과가 메인이고 그 외에는 다른 효과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베르베린은 그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아주 무궁무진한 효과를 갖고 있는 허브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르베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은 아주 자세한 양리기전은 많은 약사분들도 많은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이제 기능의학자가 이걸 쓰는 목적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관 내 세균의 과증식이 있거나 장에 노수가 있거나 이런 어떤 장관 내 세균의 불균형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베르베린을 많이 씁니다.
기능의학자들이. 그 목적은 베르베린이 갖고 있는 효능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항염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서 장관 내에 있는 유해 세균의 과증식을 억제를 해주고 좋은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베르베린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단점이라면은 얘가 이제 위장장애를 좀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좀 낮게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고용량을 사용하시면 위장장애가 상당히 심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유일한 단점이 제가 경험하는 환자들한테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장관 증상이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 잘 못 드시는 거예요. 효과는 좋은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포민과 비슷한 양리작용일 건데 예, 베르베린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혈당이 낮춰지다 보니까 당연히 당화혈색소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당 대사에 관련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혈당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콜레스테롤 대사입니다. 베르베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우리가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 유해 콜레스테롤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좋아진 분들한테도 이 베르베린이 효과가 있겠죠. 네, 인터넷에서 베르베린을 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에 들어가셔서 베르베린을 치시면은 이 베르베린에 대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당뇨 환자들한테 줬을 때 좋은 효과인 이 베르베린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셔서 치시면 영문으로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굳이 영어가 불편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걸 누르시면은 번역이 생각보다 좋게 잘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형 당뇨를 진단받은 36명의 성인에게 3개월 동안 베르베린을 투여를 했대요. 그래서 500mg을 TID로 줬으니까 1500mg, 1.5g을 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지금 이제 9.5에서 7.5까지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어딘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제가 박스 형태로 박스로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은 0.5g을 TID로 줬다는 얘기는 500mg을 하루에 3번 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줬을 때 혈당 강화 효과가 나타났는데 당화혈색소가 9.5에서 7.5까지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장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1.13에서 0.89까지 떨어졌다고 되어 있네요. 토탈 콜레스테롤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르베린이 갖고 있는 효과는 이미 많은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다 보니까 그냥 함부로 드시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신 후에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기능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께 이 베르베린을 얘기하시면은 아마 99%는 처음 들어보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모른다. 그런 거 왜 먹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실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능의학자 외에는 쓸 분이 없어요. 이 약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쉽게 쓰는 메포민이라든지 이런 성분의 약들은 쉽게 주지만 이 베르베린이 그만큼 더 많은 효과가 있는 허브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런 많은 임상 실험과 연구 자료와 논문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얘기를 하시겠죠. 혹시라도 기능의학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약물에 대한 어떤 좀 두려움이나 또는 약을 안 먹고도 좀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들, 네,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관 내 세균의 과증식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혈당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혈액이 빨리 올라가게 되면 당이 빨리 올라가서는 얘가 쓸 수 있는 이게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더 오버해서 들어오는 그 혈당들은 다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중의 변화가 이제 안 나타나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면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콜레스테롤 대사도 좋아지니까 이거 하나로도 웬만큼의 아무것도 이걸 복용하지 않으면서 운동만 하고 식단 관리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으로 쓰는데 특히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이제 대상을 쓰는 건 암 환자들한테 이 베르베린을 많이 추천합니다. 암 대사 치료 차원에서도 이 베르베린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 그거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베르베린은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니까 약사분들 중에서도 국내에는 없으니까 아이홉에서 막 뒤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허브 제품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베르베린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베르베린의 커큐민이 합쳐진 것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포뮬러하고 섞여진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오늘 평일 날 운동을 좀 쉬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영상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